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의 출발점은 방동 약수터입니다. 여성 트레킹 동호회 회원들이 올여름 첫 더위 사냥에 나섰습니다. 약수터에 왔으니 신비의 명수로 알려진 방동 약수도 한 모금 마셔야죠. 어때요? 한산만 해요? 진짜? 쇠맛! 맛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아 진짜?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방동 약수에는 철, 망간, 불소 등 무기물질이 많답니다. 출발! 이제 약수터에서 출발해 임도를 따라 한 시간 남짓 산길을 올라갑니다. 계곡으로 온 것 같아. 밑에 계곡인가 봐. 물소리도 나고.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내려가는 길 나올 것 같아. 그냥 등산이랑 계곡 트레킹의 차이가 뭐예요? 등산은 그냥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덥잖아요. 여름에 특히 등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계곡 트레킹은 똑같이 걸으면서 시원한데 들어갔다가 걷고 들어갔다 걷고, 그러니까 여름에 최고의 이런 스포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정상 가까이에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조경동교를 지나 진동리까지 이어지는 10km 구간이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의 핵심입니다. 계곡길 자체는 험하지 않지만 대략 7시간 정도 걸리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아침가리 계곡은 몇 년 전부터 계곡 트레킹의 명소로 유명해졌는데요. 여름이면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납니다. 와! 와, 물 대박 말고! 와, 진짜 물 색깔 너무 예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곡은 시원한 물가에 앉아 땀을 식히는 곳 정도로만 생각됐죠. 하지만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계곡 트레킹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 곳곳을 내 발로 밟아보겠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돼. 분위기 사실. 아니야. 이런 사진은 계곡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죠. 인제에는 삼둔 사가리라 해서 대표적인 오지들이 있습니다. 아침가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깊이 숨어있는 골짜기입니다.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곳 사람들이 전쟁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계곡 안에는 이정표도 안내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길이 없어도 곳곳이 절경이고 감탄입니다. 계곡을 걷기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에 작은 폭포 밑에 도착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 볼까요? 준비운동해 빨리! 준비운동해! 다 같이 오십시오. 잘 못해갖고. 괜찮습니다. 잘한다. 박수도 이쁘게. 아씨. 여기는 트래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 장소입니다.
차가운 계곡물에서 즐기는 수영은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보다 훨씬 더 시원합니다. 땀 흘린 뒤에 만나는 차가움, 이것이 바로 계곡 트레킹의 참 멋입니다. The beginning was kind of tough, but because of the water, really cool, nice, yes. Oh, very cool. Not cold, but cool, refreshing. 시원하다. 물놀이 후에는 배를 채워야죠. 도시락 싸왔어? 어. 짱이다. 이거는 메밀 지짐이? 하고 이거는 낙지 볶음밥하고 소시지 삶아온 거예요. 저희 신랑이 사줬어요. 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따뜻해, 따뜻해. 응, 먹어. 응, 따뜻해. 맛이 어때요? 남편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맛있습니다. 빨리 남편한테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아침가리 계곡에서는 걷는 내내 더위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물속을 드나드는 데다 계곡 전체가 깊은 숲으로 되어 있어 직사광선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고요. 진짜 여름을 날리는 방법이 계곡 트레킹인 것 같아요. 여름을 날려버리는 방법? 더위를 날려버리는 더위를 방법. 날려버리는 방법. 여름엔 역시 계곡 트레킹. 계곡 중에서 여기 아침까지. 더위를 날려버린 여름 사냥 현장이었습니다.